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부터 11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천천히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잘 씹으시면서 봉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참 아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미 마음에 와 닿으셨을 줄로 압니다. 참 아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미 다 은혜를 받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곱씹으면서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말씀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왜 이 징계를 받는 것을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아야 되느냐. 이것은 어떠한 삶을 말하느냐.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조금 뭔가 어떤 의미 전달이 약하게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영어로 말씀이 오히려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영어로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어디에다가 고정을 하는데 우리 눈을 고정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우리 주 예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눈을 어디에 고정하자? 예수께 고정하자. 우리의 눈이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둘레둘레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눈은 오직 예수께 고정한 삶을 살자 그 말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한 것 같은 참 아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참 아들이 아닌 자는 어떤 아들이에요? 사생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그럼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참 아들과 사생자를 대우하심이 어떻게 다르냐, 그거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12장 8절 말씀에 징계는 다 받는다는 거예요. 참 아들도 받고 사생자도 다 받아요. 그러니까 징계는 모든 사람이 다 받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받는다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냐. 이 징계가 다 받는다는 얘기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겪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떠한 일을 겪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징계라는 단어가 파이디오라는 헬라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인데 한 의미는 아비가 내 아이를 잘 훈육해서 가르쳐서 매도 때리고 또 말로 가리키기도 하고 하면서 결국은 그 아이가 잘 자라게 하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두 번째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 가운데 잘못 갈 때 징계하시고 어떤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는 어떤 재앙을 허락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징계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없이 다 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 어차피 육을 가진 사람들은 다 고난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특별히 이 8절에서는 너희에게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얘기해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징계 아래 있다고 하면서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같이 어떤 재앙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그 안에 다 놓여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자녀를 양육할 때 주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일은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다 똑같이 겪는 걸 우리 보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뜻이 다른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할 때 심판에 이르는 자는 그 심판에 이르기 때문에 그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참 아들이 되게 하는 자에게는 그 주시는 그 징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디스플린이라고 말하는 제자 훈련을 하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 안에 숨겨진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징계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친아들에게 하는 징계와 그 사생자에게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슬퍼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 않은 징계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친아들,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징계를 감당하고 그 징계를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의미죠. 첫 번째로 이 아버지께서는 친아들을 징계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아버지께서는 친아들을 징계하셨다. 그럼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친아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아들이라고 표현될 때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왜? 인자로 오셔서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징계하셨어요. 왜 징계하셨을까? 첫 번째, 그 징계하신 이유를 살펴보겠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을 친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했어요. 아버지의 뜻은 이루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친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징계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가 참 아들이시고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친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징계하셨어요. 십자가에 징계하신 이 부분을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버리셨다는 얘기예요. 그의 친아들, 그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이삭, 내 참 독자를 드려라. 얻을 수 없는 가운데 얻은 그 아들을 드려라 라고 말하신 거예요. 정말 줄 수 없는 아들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영광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 영의 나라 그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당신 자신을 버린 거예요. 나 하나님이 그 자기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마치 죄인처럼 버리시기까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많은 세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한 그 사랑을 우리는 정말 느끼셔야 해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를 위해서 버리셨다라는 이거에 초점이 잘못 맞춰지면 인본주의로 가서 하나님이 마치 나의 모든 뭐 죄와 허물 어떤 일을 다 해도 그냥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나한테 맞춰주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해서 내 임의로 함부로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에 우리는 다 그렇다나 자기 제길로 각자 제길로 막 하는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는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을 왜 버리셨냐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죄를 버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죄악 가운데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죄를 보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죄를 그리스도 예수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를 버리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왜?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라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결과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진짜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찾아서 봉독하시겠어요?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누구를 위하여라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고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그 죄를 다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기가 지은 피조물과 같이 정말 또 거기다가 죄인과 같이 오셔서 그 모든 걸 담당하신 그 일을 주님이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이 누구를 위하였냐면 당신 자신을 위하라는 거예요. 왜 당신 자신을 위했냐냐 48장 이사야서 48장 11절 말씀 이사야서 48장 11절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의 이름, 그의 영광을 욕되게 하지 않기 원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만물의 통치자이신 구원의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구원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 한 분만이 구원자임을 나타내시는 단 하나의 방법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신앙을 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 이름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 위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유도 나를 구원하신 이유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이유도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그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영광의 찬송의 기업으로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냐? 바로 그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될 때 찬송하게 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참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를 징계하셨어요. 왜 그를 징계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그 징계받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해요. 어디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후반부에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분에게 우리의 시각을 시선을 고정하자. 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부끄러움을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이후에 일어난 결과가 하나님 보호자의 안치다. 영광을 회복하셨다.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인해서 그 죄를 자기 자신에게 다 담당시키신 그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과 같이 정말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을 당하는 모멸감을 느끼시는 그 자리까지 내려간 그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왜 참으셨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위하여 그 기쁨을 위하여 무슨 기쁨?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그 영광을 얻게 되시는 그 기쁨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기쁨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받으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 거룩하신 생각을 해보세요. 왕 중 왕이신 하나님이 죄인의 형상으로 온 것도 부족해서 완전히 벌거벗어 주셨어요. 벌거벗으시고 죄인 중에 죄인만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시고 그 고통을 그 몸에 다 짊어지시면서 그 모든 것을 참으신 그 주님의 사랑 무엇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살리시고 당신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타내시고 그 만물에 다스리는 통치자이신 구원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징계하신 것도 참으로 엄청난 것이고 그런데 그 아들을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그거를 그냥 그대로 참고 감당하신 것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시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상 우리에게 더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으신 것은 보좌에 앉는 영광이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이 그걸 말하잖아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사람과 같이 오셨으므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주라 여호와라 주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다. 주라고 시인하게끔 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당한 그 고난이 그 징계가 그 영광을 얻는 자리에 앉은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세 번째로 살펴볼 것. 친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바로 믿는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의가 되어졌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서 그의 아들이 함께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됐다는 얘기는 보좌에 앉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의가 되어져. 할렐루야. 우리가 그의 의라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그의 의가 보여야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의가 되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그의 친아들이 그의 보좌에 앉은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 징계를 허락하시고 누구를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지만 그분 안에서 나도 그분의 영광 안에 들어간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좋기 이 땅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따라가지 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본향이 찾아서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떤 핍박을 받아도
그것을 위해서 갔다는 거죠.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도 그 약속을 위해서 그 길을 갔는데, 우리는 친히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아는 자이면서도 그것을 따라서 가지 아니한다면 이것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네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정말 참 아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되어야 돼. 어디에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 영광, 그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상속자요 참 아들이라면 우리는 그 고난을 함께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고난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말한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 이 고난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육체의 고난을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이미 받으셨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자, 그가 육체의 고난을 십자가에서 받으셨는데 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그렇게 말했어요. 십자가에서 죄가 그쳐졌어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면 죄가 나에게서 그쳐져야 되는 거예요. 사생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사생자는 씨는 뿌려져서 애는 낳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없는 자를 사생자라고 말해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그 엄마는 알겠지만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모르고 살 때 사생자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씨는 뿌려졌는데 사생자야. 사생자가 성경에서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사생자는 이스마엘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이 어떤 자였어요? 아브라함의 씨를 똑같이 가진 자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갈라디아서 4장에 비교해서 가르쳐줍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이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을 기록해요. 이 말은 사라가 이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이삭을 괴롭히는 걸 볼 때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꺼내어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였느냐? 잘 알아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한 게 뭐냐?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비록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어도 내쫓아진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얻을 수 없는 자가 되게 하라 이 말이죠. 이 여정을 내어쫓으라고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근심을 합니다. 창세기 21장 12절 말씀. 그러나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 뭐라고 말해요?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상속자는 이삭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삭만이 내 씨라 이렇게 안 하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고 이렇게 말을 했느냐. 이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말하고 있느냐. 하갈이라는 여자와 사라라는 두 여자, 아브라함의 똑같은 씨를 받아서 아들을 똑같이 낳은 자를 비교해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율법과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할례를 얘기해요. 자,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을 때 할례를 받았어요. 이삭도 할례를 받았어요. 똑같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17장 14절에는 이 할례를 받게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이스라엘 중에 끊쳐지리라.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그랬는데 왜 이스마엘은 할례를 받았는데 이 아브라함의 기업에서는 끊어진 자가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상징해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율법과 복음을 상징해요. 하갈을 시내 산에서 받은 율법으로 갈라디아서 4장에 말하고 있어요. 아, 구약에
바로 그 하갈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상징하는 여자였구나. 그럼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은 뭘 상징해요? 바로 율법이 낳은 자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라를 예루살렘으로 표현해요. 그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표현됐죠. 사라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근데 이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고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만 메시라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뭐예요? 복음에서만 난 자라야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상속자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 여기서 지금 사생아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비의 씨는 받았으나 아비의 기업을 얻지 못해서 내쫓긴 자가 사생아예요. 아비가 있다 하나 아비가 없는 자.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주여 말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나 예수 영접했다고 말하지만 무엇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거냐 이거. 교회를 다니는데 왜 예수가 없는 거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 드리는데 왜 예수님이 없느냐. 우리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초점을 받으셔야 됩니다. 율법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율법이에요. 분명히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이 이스마엘은 내어 쫓아라.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삭과 함께 얻지 못한다. 이 말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냐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그렇다면 믿음과 율법의 행위는 무엇을 말하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게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럼 율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입으로 말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교회 열심을 내고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하지만 십자가에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 사람. 절대로 나는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생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데 그 무슨 살이에요? 할례는 받은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에 죽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 여전히 죄의 속성과 육의 정욕과 이러한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는 상태. 그리고 육으로 뭔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는 그냥 옛날에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대제사장 그들이라고 치부해버리시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율법주의자와 같은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가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사생자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기업을 얻는 참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징계를 받아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을 보면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괴롭혀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다. 십자가에 죽지 않은 행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완전히 십자가를 죽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참 아들입니까? 아니면 사생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사생자가 아니고 참 아들이라고 믿고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참 아들인가? 아니면 사생자인가? 참 아들에게 권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한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5절 전반부 말씀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권하는 말씀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가서 피를 흘리는 거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완전히 나 자신을 못 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때까지 나는 죄와 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말씀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누가 되는 거예요? 참 아들이 아니고 믿는다 하고 세상에 살지만 사생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들로 낳아졌지만 아들이 아니다.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업을 얻는 자와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가 기업을 얻는 참아들이 되어지고 어떤 자는 기업을 얻지 못하는 사생자가 되어지느냐? 바로 십자가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거기다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어디에? 십자가에. 거기에 고정시켜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예요. 그 십자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 문에 이미 들어가서 이제 여유 있게 사는 자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생명을 가진 자는 항상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진다 이 말이에요. 나 자신을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육체는 어차피 죽을 육체지만 이 육체에 예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육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가 되어지는데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그래서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못 박으세요. 우리의 어떤 방법을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내 어떤 육의 어떤 정욕적인 부분들을 못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은 순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목숨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기서 목숨은 바로 육체의 목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목숨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고정을 시키면 영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영을 위해서 사는 자는 육의 것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반드시 얻지만 그러나 이 목숨을 위해서 땅의 것을 구하고 사는 사람은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5절 뒷부분에 하시는 말씀이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주님이 징계하실 때 내가 왜 그 징계를 받는가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 징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길을 잘못 들을 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징계가 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를 반드시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묻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늘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잘 분별하시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잠언서 10장 17절 말씀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간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훈계를 잘 지키면 생명을 지키는 자가 되지만 징계를 병을이 경히 여기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하는 말씀이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내게 당할 때 그것 때문에 내 어떤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나 봐. 그리고 거기에 낙심을 해요. 아까 우리 분명히 이사야서 말씀 읽었죠. 주님이 내 죄를
내 허물을 도말해버리고 기억지도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 죄가 일어나는 건 징계예요. 그것이 드러나는 일이 사건이 생기는 건 징계예요. 근데 이러한 것을 왜 허락했느냐? 나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지지 않냐고 돌이켜 회개하면서 바른 길을 가라고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꾸지람을 받을 때, 징계를 받을 때, 채찍질을 받을 때 우리는 낙심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금 또 징계하면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빨리 십자가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징계가, 그 꾸지람이 우리에게는 낙심이 되지 아니하는 이는 그 연단을 받은 후에 우리가 의의 평강의 열매를 얻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의 형상으로 그 바꿔져 가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성령이 내재하셔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내는 하나님의 작업이란 거예요. 축복의 작업. 여러분한테 일어나고 있는 징계 어떤 일일지라도 다 축복이에요. 무슨 축복? 바로잡는 축복.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럼 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나? 내가 지금 믿음의 현주소가 무엇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내 믿음의 현주소가 지금 뭔가가 초점이 하나님과 잘 안 맞아 있고 약간 삐딱한 게 있다? 육적인 방법으로, 육적인 생각으로, 육적인 세상의 것으로 막 내가 지금 가고 있다? 그러면 빨리 돌이켜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나를 잘 맞추셔서 그 길로 다시 가는 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어디에 고정시켜야 돼요? 저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을 시킬래니 십자가를 통해서만 갈 수 있으니 십자가에 고정을 시키고 나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로 바꾸시는 거.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반드시 180도 돌이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고 삶의 모든 습관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길이 바뀌어져서 십자가에 맞춰지셔야 합니다. 네 번째에, 자, 이렇게 징계를 받을 때에 육체 아버지가 징계할 때도 너희는 그 육체 아버지를 공경했다라고 구절에 말합니다. 그와 같이 너희가 육체 아버지도, 100세를 살아도 그냥 썩어질 이 육체의 아버지도 공경하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냐라는 얘기죠. 영의 아버지에게 더욱 복종하여 이 징계를 받아도 더욱 복종하여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잠깐 있는 육체의 관계에서도 그와 같은데 하물며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는 그 아버지에게 복종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불평불만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그건 복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을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고, 아, 이것이 바로 나의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그 모든 것을 순적하게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할 때도 그걸 순전한 마음으로 순적하게 받으면 쉽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뻗댕기면 뻗댕길수록, 완악하면 완악할수록 점점 더 힘들고 똑같은 것을 다 반복해서 되풀이하면서 길어집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 자, 첫 번째, 12장 6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랑하시는 아들, 그를 뭐야?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어디에 받아들여? 그의 상속자로, 그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연합되어질 때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accept 되어지는 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를 뿌려진 자입니다. 그 피를 뿌려지기 위해서는 나에게 어떤 채찍질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채찍질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이는 자, 나를 무엇으로? 아들로. 너는 내 아들이다.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채찍질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중요한 거.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하기 위함입니다. 10절 말씀 후반부에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볼까요? 오직부터 시작.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라는 이 말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룩함을 킹 제임스 버전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be partaker.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우리가 같이 쉐어한다는 거예요. 함께 그것을 함께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도 같이 가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같이 가져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 징계를 받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거룩을 내가 함께 나누어 갖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거를 허락하시겠다고 말하느냐? 없습니다. 천사에게 아닙니다. 천사는 부리는 종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일꾼으로 삼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로 이 땅에 사용되어지는 때는 마치 천사보다 어떤 부분에서는 부족한 것 같고 어떤 부분에서는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역할 가운데 있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삶을 살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께 나누어 갖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자 주님이 5절 말씀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말해요. 그리고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징계하면서 결국은 애굽에서의 종살이의 그 모든 속성이 다 벗겨질 때까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3절에 말하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눈을 어디다 고정시켜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그 거기에 고정을 시키고 십자가에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결국은 이 땅에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입니다. 그것은 그 결과는 이 땅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이유는 바로 마지막 11절 말씀이에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 슬퍼 보이지만 다 같이 읽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누가 의예요? 예수님이 의예요. 누가 평강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에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의가 되어지고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열매를 맺는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능히 피를 흘리면서 같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그 모든 낙심은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죄의 사람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죄의 사람은 끊임없이 육의 것을 원해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생자가 아니라 참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셨다. 참 아들은 그 상속자가 되어져서 하늘의 기업을 얻는데 그 하늘의 기업이 뭐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 영광을 함께 나누어 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직 보이지 아니하지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는 나한테 더 심각하고 더 중요한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것은 내게 더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겠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은 내게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는 분이에요. 나를 살릴 수도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는 분이고 나를 음부에 내리실 수도 있는 분이고 올리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놓을 텐데 생명을 택하라. 이 말이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라 라는 거랑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징계받는 이 길이 다 순적하게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징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은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에요. 단 하나 외에는 주지 않았어요. 어디까지? 저 포인트, 저 십자가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그의 나라가 되어질 것이고 영광의 몸으로 완전히 덧입게 되어지는 거죠. 생명이 차져서 21일 동안 꽉 차야 달기, 계란에 부화가 되어짐처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성령이 충만하게 입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생명 충만인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셨습니다. 나의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고 나의 초점이 그 기업을 얻는 것에 맞춰져 있고 나의 초점이 하나님의 그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능히 이 모든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다만 믿음의 단계가 필요하고 기간이 필요하죠.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그래서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정말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주님이 받아들이는 그런 아들이 되어지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